안녕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지난주에 기도학교 현장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관련한 말씀을 한번 준비를 했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을 이제 이 영상에서 자주 하잖아요. 일종의 간증인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나 봐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자주 듣는 거는 아니고요. 분명한 음성으로 듣는 거는 자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지금 한 30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인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주 무척 자주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만나 주세요. 성경에는 그런 약속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쓴뭐 고린도전서나 또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여러 성경 부분들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요, 다 하나님의 음성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예언의 은사.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은사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예언의 은사, 뭐 미래 일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예언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관점이 더 커요. 그 비중이 더 커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주로 이제 그 예언이 뭐 과거보다는 현재나 미래에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언하면은 좀 신비로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뭐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그 예언이라고 하면 약간 좀 야릇하면서 신비롭지만 좀 두려우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안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지금 현재 나에게, 우리 가정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사건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고요. 이런 예언을 이제 우리가 쉽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목사님 설교 말씀이에요. 설교랑 예언이 같다고? 그게 어떻게 설교는 너무 싱거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영감 있는 목사님,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살아있는 그 설교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강력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또 모든 그뭐 청중이 다 그날 졸았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앉아있던 어떤 한두 사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 남편이 전도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에 군인 출신 담임 목사님, 그분의 설교가 사실 매번마다 은혜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분은 주로 이제 예화로 설교를 다꽉 채웠었거든요. 늘 그분이 자주 쓰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한 설교당 한 대여섯 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설교를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 책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짜깁기 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여튼 좀, 들으면 그렇게 막 기쁘고
감동이 막 오고 이런 설교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그 교회에 있었을 때,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가 꽤 여러 번 있었어요. 뭐 제가 특별히 영감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목사님의 설교라고 해도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어 있는 당신의 성도들을 어떤 때 그분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가장 쉬운 통로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설교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사실은 토요일 저녁부터 마음을 겸비하고 준비하는 거참 중요해요. 그거 훈련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목사님 설교 말씀에 자기가 주로 예배하는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에 하나도 은혜를 못 받고 이렇게 감동을 받지 못하면서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요. 그 음성이 잘못되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저는 차라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못 듣는다는 분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많이 듣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참 우려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가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런 거를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얼마나 마음이 높으신지 굉장히 마음이 높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요, 일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체계가 있는 거예요. 체계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 어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런 소통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어거든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영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해도요.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자기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듭남의 그런 스파크가 그런 충격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충격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이 뭐 계속적으로 들리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자기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잠겨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능력이 개발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이제 뭐돌좀 지나면 아기가 엄마, 엄마 이 정도 말을 하나요? 말을 하나요? 뭐, 3살짜리 말이 있고, 초등학생 말이 있고, 대학생이 쓰는 말이 있고, 그 사람이 얼만큼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고, 언어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확실히 이 언어의 수준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수준, 이해하는 수준도 있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의 수준이 있는데요. 이거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대화도 꼭 같아요. 기도하는 그것도 그 기도의 언어가 따로 있거든요. 기도의 언어. 기도는 분명히 한국말로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한국말을 잘한다고 기도를 잘할 수 없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기도를 잘하려고 하면 이 성경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알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깊이 자기 영혼이 잠겨서 감동으로 쌓여 있는 성경 말씀이 자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내 속에서 그 말이 나가잖아요. 성경에 토대를 둔 하나님의 언어로 내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이 있어야 말함이 있잖아요. 아기가 엄마 아빠가 하는 말, 언니 오빠가 하는 말을 많이 들어야 자기 말을 할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 내가 내 언어로 하나님과 그냥 소통 이런 건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요. 잘못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저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다 보면 알잖아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뭐,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에 내가 깊이 잠겨서, 그 말씀의 감동, 감화를 받고, 말씀에 이끌려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에 어느 날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내가 환상으로나, 뭐, 꿈으로라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나한테 생생하지? 그게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도 보여요. 예수님도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그분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자기가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뭐 그런 피해 사례 이런 거 보면 왜 카톡이나 뭐 이런 문자로도 이렇게 뭐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지금 나 어딘데, 엄마 딸 누군데, 지금 나 어디야, 나 지금 갑자기 폰을 잃어버렸으니까 엄마 나한테 지금 돈을 얼마를 빨리 보내줘, 뭐 이런 보이스피싱이 문자나 카톡으로 오면요, 그 엄마 아빠들이 그걸 보고 자기 딸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 알수 있지 않나요? 늘 내가 글자지만 딸과 아들이 쓰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딱 표시가 나는 거죠. 여기서 벌써 1차로 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평소에 예배를 정말 열심으로 잘 드려야, 그냥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다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저도 사실 많이 듣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훨씬 많고요. 훨씬 많고. 그 음성 한마디 들으려고 맨날 며칠씩 집중해서 기도해야 한마디 듣고, 분명한 음성으로 들리는 것은, 그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제가 분별하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꿈은 항상 그냥 잘때 언제나 그냥 꾸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내 내면의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것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마귀에게도 열려있는 창이기 때문에 꿈은. 그래서 마귀가 주는 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서 내 삶에 긍정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고요. 평소에 이런 말씀으로 받는 그 경건의 훈련, 이런 것이 충분히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신대요. 뭐 하러 이 어려운 성경을 보냐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거는 정말, 그분은 이미 많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 정도 됐다고 하면. 이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 음성만 들으면 되지, 이걸 굳이 읽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렇게 하면 벌써 그분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책한 권을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쓰셨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책을 내신 분 있나요? 제가 제 이름으로 제가 직접 저자가 돼서 제가 쓴 책이 지금 두 권이 있는데, 다 약에 대한 책이거든요. 저는 사실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뭐 이런 그 영적인 책, 아니면은 수필, 삶이, 기독교적인 삶이 녹아져 있는 이런 수필을 먼저 쓰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출간을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약에 대한 책두 권을 출간을 하면서 느낀 것이요. 아, 다른 사람 책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 어렵겠구나. 책한권 내는 것이요, 원고 쓰는 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원고를 내가 다 썼는데 그것을 책으로 편집하는 과정에서도요, 출판사에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제책 그게 뭐 무슨 명작에 들어가겠어요? 뭐 얼마나 그 책이 나중에까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친히 쓰신 책이고, 이 성경이 완성되는 것까지 시간이 글쎄요, 몇년 걸렸다고, 2000년 정도 걸린 걸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모세의 때부터 적었다고 하면 되니까 2000년은 아니고 한 1500년 정도 걸렸다고 볼수 있네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 시기에 그또 신약 성경이 적힌 게 2000년 전이라고 보면 모세 오경이 최초로 씌어진 거니까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3500년 전, 2000년 전까지 이렇게 완성이 된 책이니까 거의 그죠? 1500년 정도가 걸린 거죠. 150년도 아니고요. 1500년을 걸려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책을 하나님이 지금 버리셨겠어요? 이 책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우선 열심히 드려야 되고, 늘 듣는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게 우선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에, 아주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은혜로, 많은 부분을 은혜로 받고,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이해하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이 성경 말씀을 내 이마에 붙이고, 내 마음에 붙이고, 뭐, 집에 싱크대에도 붙이고, 이런, 그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아주 우리 속에 많이 이렇게, 그 말씀을 담아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1차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그 영과 우리가 접촉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어떤 뭔가 접촉점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무리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셨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뭐 그때 말씀하시는 그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이 결국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그것도 결국은 성령을 덧입는 거거든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 이런 예배와 기도인 거예요.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서 그 테두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지도 않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것은 지극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영적인 사람을 심어 놓으셨거든요. 목사님들을 존중해야 되고요. 존중해야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과 만약에 자꾸 틀어지고 도저히 내가 그 목사님께 순복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다투지 말고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목사님과 다투는 것 절대 의로울 수 없고요. 선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잘못된 건 하나님이 직접 손보셔야지. 여러분이 거기서 평신도로서 그 목사님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같이 망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참 이런 그 영적인 어떤 그 비밀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이 기도는 영적인 근육이고요. 영적인 근육. 그래서 그 기도 중에서도 제가 방언의 은사를 활용을 잘 하시라 그런 얘기를 앞에서 드렸을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모든 은사 중에 제일 기초가 되는 은사인데요. 방언이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 같고 별로 세련되지 못하고 예쁘지 않고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방언을 하는 여러분 자신이 방언에 대한 어떤 감사함,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방언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써야 돼요. 쓰지 않고 받기만 한 거는요, 그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안에 성경 말씀을 내가 다 암송하고 있다고 해도 머릿속에 들어있기만 하고 그걸 자주 재생을 하지 않으면 내 입으로 마음속으로 자꾸 그 말씀을
꺼내서 또 입으로 되뇌이고 마음으로 또 생각하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저장만 되어 있는 그 말씀은 사실 죽은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방언의 은사도 내가 받았다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거를 매일 매일 자주자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방언이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냥 생각은 딴 데가 있고 한 시간 동안 입만 막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방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방언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전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해요. 마음으로도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서 내 방언을 해야지 그게, 그 방언이 점점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쭉쭉 나가는 방언이 되고요. 뭔가 내 영과 혼이 같이 결부가 되어서 내 영과 마음이 같이 결부가 되어서 어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방언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게 쉽지는 않아요. 내가 방언으로 무슨 말로 기도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으로 방언을 하면서 내 마음으로 또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하는 것. 그게 더블 플레이잖아요. 입으로는 방언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또내 기도를 하는 거 더블 플레이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방언과 내 마음이 서로 교통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요. 들어와요. 하여튼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뭐 예언의 말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너무 이런 말만 하면 사실 재미는 없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저한테 처음에는 성경에 있는 단어로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로 성경에 있는 단어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쓰는 생활 용어로 있잖아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와, 하나님이 이런 것도 아시나?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한테 의약 분업은 대세다. 너는 의약 분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의약 분업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벌써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7월에 의약 분업이 됐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2000년이에요. 2000년 7월에 의약 분업이 시행이 됐었는데 제가 2000년 봄이었어요. 그때 이제 안산으로 막 이사 와서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그때였는데 곧 의약 분업이 시행된다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굉장히 두려웠었거든요. 그게 의약 분업이 시행이 되면 저희 약국은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완전 생계의 문제였고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사회 변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약분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약사회도 의사회도 다 의약분업을 반대했어요.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약을 못하고 약국에를 또 가야 되고 돈도 병원에도 내야 되고 약국에도 또 내야 되고 그런 복잡한 제도를 뭐 하러 하느냐. 그리고 의료보험료도 많이 오른다라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다들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매일 뭐 약사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밤늦게 모이고 막 저희 얼굴이 초췌해지고 막 이랬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기도로 하나님께 풀었죠.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저한테. 제가 대낮에 옥상에 올라가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약국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하나님 의약 분업 되면 저는 망해요. 하나님 의약 분업 안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방향 설정을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죠. 저의 이런 간증, 저의 이런 말 듣고, 아,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알기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훨씬 그 가능성이 커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 좀 두서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우리의 삶을 다 조명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더 많은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설교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매일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냉랭하고 하나님 미지근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거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가꾸셨습니까? 그들의 심령을 가꾸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기르심 같이, 야곱을 기르심 같이, 하나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하나님 그런 유명한 사람들, 그런 주의 종들을 기르심 같이, 우리 같이 작은 하나님 평신도들도 주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학교에 동참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놀라운 음성으로 하나님 이제 헛발질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방향을 정하여서 길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